레스토랑 콜이라는 한국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음식을 팔고 있을지 한번 가볼까요? 우버를 불렀는데 택시 기사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2000 years later. 지금 저희는 콜이라는 한국 레스토랑을 가려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도에서 저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는 택시가 있고 오토릭샤라는 노란색과 초록색 오토바이를 개조한 오토릭샤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우버로 택시를 불러서 자주 이용을 한답니다. 인도가 한국이랑 다른 점이 있는데 한국은 차가 막히면 미터기라 그래가지고 이게 택시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근데 인도는 한번 그 가기 전에 금액을 설정을 딱 해서 뭐 150 루피다 라고 정하면 차 막혀가지고 되게 오래 걸려도 그 정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이랑 되게 달라서 좋아요. 아직도 길에서 이렇게 앵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뭐 먹을 걸 달라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음식 같은 게 있으면은 줄 수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면 안 된대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진짜로 가난해서 물론 배깅을 하는 거지만은 사실상 이 배거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약간 컴퍼니 같이 그런 게 있어서 친구들을 잡아다가 재우고 아침에 다 내보내서 가서 돈 벌어와 하고 이렇게 시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면 이 친구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다 얘네들은 가지고 가서 윗사람한테 자기 보스들 갱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을 많이 줘서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면 걔네들은 그걸로 또 다른 배거들을 돈 주고 사서 또 그 사업을 늘리고 이게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싶어도 이걸 주면 오히려 그게 사회 악순환을 더 만들 뿐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택시가 갈 수 있다는 곳까지 와서 내렸는데 길을 잃었어요. 어딘지 모르겠대. 지금 열심히 걸어서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하나 작은 서울, 리틀 서울이라고 바베큐 앤 그릴 한국 레스토랑이 조그만하게 있네요. 아, 동네라는 한국 레스토랑과 네일샵이 또 저기 있다고 하네요. 멍멍이 따라오니. 이렇게 인도에는 길에서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엄청 많아요. 또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인들은 보통 12시에서 1시쯤에 점심을 먹는데 인도인들은 1시? 2시? 늦으면 3시에도 점심을 먹더라고요. 저는 항상 12시만 되면 너무 배가 고파서 좀 점심시간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엄청 예쁘고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메뉴를 보시죠. 코리안 허블티, 리프레시먼트. 여기 지금 떡볶이, 핑거푸드, 샐러드, 김치전, 파전, 스위치 프라운 뭐 이런 스낵들은 뭐 한식이라고 할 순 없지만 퓨전 푸드인 것 같고 김밥. 아, 배고파. 라면 엄청 많네요. 다 시키고 싶다. 돈까스도 있다. 와, 비빔밥, 우댕탕, 도시락까지. 와, 먹을 거 진짜 많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한번 시켜볼게요. 왔어요. 우리의 첫 메뉴 김치김밥이 왔습니다. 사이드로 김치를 또 주네. 이게 원래 김치가 이미 안에 있는데 간장 찍어 먹으라고? 대박 사건. 한국은 절대 김밥을 간장에 찍어 먹지 않습니다. 라볶이는 김밥이랑 함께 먹어야겠죠? 먹어봅시다.
김밥을 이렇게 딱 귀에 찍어서. 짜장면입니다. 사실 이거는 차이니즈 푸드인데 한국 스타일로 한 게 짜장면이거든요, 사실. 근데 한국 그 짜장면이랑은 좀 다르게 면을 쌀국수 라이스 누들을 사용한 것 같아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신기하네. 오징어 볶음 도시락입니다. 아, 맛있겠다. 이거 김치, 오이지, 그다음에 계란말이, 그다음에 가지, 콩, 콩 있고 저 뒤에 있는 거는 감자인가? 고구마인가? 테이로 아니면 스윗 테이로고 이거는 코리안 스타일 샐러드. This one is Korean style. Korean style salad. Egg, rice. 이게 squid fried things. 오징어 볶음. 예.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샴바비와 디비아는 그렇게 행복하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김밥 피니쉬, 라볶이 피니쉬, 도시락 피니쉬, 짜장면 실패.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갑니다.